식당에 있는 숙의 명부를 작성했더니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식당 주인이 황당한 연락을 해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식당 주인은 오히려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잡아댔다고 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쇼핑몰 식당에 들른 A씨. 식당엔 QR코드는 없고 숙의 명부만 작성하게 돼 있어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 얘기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제가 안 보니까 카톡으로도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그리고 그 다음날 잘 출근했냐 이런 식으로 왔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숙의 명부를 작성했던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A씨가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자 식당 주인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며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쾌한 연락은 A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한 뒤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계속됐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게 사실 나이도 아빠뻘 정도 되고요.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바닥에 딸뻘 정도 되는데, 아니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견디다 못해 A씨는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후 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A씨 탓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는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A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아가씨다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집에 와서 한동안은 맨날 울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식당 주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